이렇게 해서 우리 호다 로버트 할리시 부스라의 요리가 완성이 됐습니다. 예. 자, 중요한 것은 요리하는 과정 안에 야 이게 요리가 될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. 근데 지금 세팅되어 있는 거 보니까 완벽하게 예술이다. 근사해요. 야. 진짜. 굉장히 맛이 궁금해요. 그러니까 사실 뭐 늘 네. 음식을 즐겨 드시는 김성경 씨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다 예술로 보이지 않습니까? 예, 예. 감동이에요. 감동입니다. 감동입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우리 평가단 여러분은 네. 어떤 음식을 가장 최고로 꼽아주실지 정말 궁금하죠? 과연 이분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맛평가단 나와주세요! 나와주세요! 네, 보이시죠? 아, 뭐 베테랑 주부님들이십니다. 편안하게 네. 마음껏 어떤 것부터 순서도 없습니다. 마음껏 네. 드셔보십시오. 정말 입맛 까다롭다고 하는 분들 5분을 엄선하니까. 그러니까요. 예. 예. 저기 식사를 하러 나오신 건 아니고요.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. 지금 드시면서 계속 맛있어요. 예. 많이 드세요. 괜찮아요? 네, 괜찮아요. 많이 드세요. 네, 많이 드세요. 네. 뒤에서 작업하시면 안 됩니다. 예. 부스라 씨가 한 게 맛이 좀 특이해요. 아, 부스라 씨가 한 게 좀 네, 특이해요. 향이 좀 생소한 맛이. 맛이 좀 이게 향이 좀 생소하다. 예. 다 맛있긴 해요. 예, 일단 평가 끝났습니까? 네. 자, 이렇게 해서 다 드셨나요? 네. 예, 알겠습니다. 자, 우리 다섯 분의 공정한 평가 기대합니다. 축하합니다. 자, 저희 이제 결과 봉투가 김한석 씨 손에 쥐어졌거든요. 네. 지금부터 제1회 글로벌 요리 배틀에서 최고의 영광, 이 트로피를 가져갈 주인공은 과연 어떤 분에게 돌아갈까요? 아, 그리고 부상 한 번 더 소개해드리죠. 부상은 성경 씨 바로 뒤에 있는 네. 냄비 세트! 네. 먼저 공개가 되겠습니다. 와우. 자, 일단 그 1라운드 소감평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. 호다 씨의 추어탕, 비린내가 안 나고 굉장히 구수하고 깊은 맛이 조화로웠으며 약간 짜서 아쉽다라는 평이 나왔습니다. 그리고 할리 씨 고추장찌개는 고추장 맛이 잘 살아있으면서 치즈향이 나서 풍미가 좋았고 부대찌개 같아서 새로운 맛은 좀 적은 편이었다. 좀 평이했다라는 얘기죠. 네. 예, 부스라의 떡볶이는 해산물의 시원한 맛이 좋고 끝맛에서 향신료 맛이 느껴져서 독특했고 고추장 맛이 적어서 아쉽다. 이게 다 아쉬웠어요.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어주셨네요. 예,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. 예. 자, 2라운드 소감평은요. 부스라의 캐피타는 모로코의 향을 물씬 느낄 수 있는 이국적인 맛이었다. 그리고 할리의 함박스테이크는요. 한국식 소스가 아닌 할리식 고소한 소스가 고기의 맛을 부드럽게 한 것 같다. 그리고 허다시의 바타데스는요. 토마토의 풍부한 향이 닭고기와 잘 어우러져서 신선한 맛이었다. 이렇게 해서 2라운드 평이 다 끝났습니다. 자, 과연 모든 평을 종합해본 결과. 결과. 10점 만점에 9.1점을 차지했습니다. 굉장히 높아요. 예. 소음의 향가를 치면 순해요. 그렇죠. 네. 자, 9.1점을 차지했고요. 호다 씨, 부스라 씨, 할리 씨 수고하셨습니다. 일단 수고하셨어요. 아니, 세 분 너무 수고하셨다고요. 예, 요리하시냐고. 왜요? 깜짝 놀랐어요? 빨리. 빨리. 10점 만점에 9.1점으로 최종 우승자는 10초만 기다려주십시오. 제일 싫어. 자, 우리 다 같이 부케요. 네, 좀 이렇게 쳐주세요. 트레몰로 좀 해주세요. 10점 만점에 9.1점의 우승자는 트로피의 주인공은 로버트 할리! 안녕하세요. 어떡해요. 제가 이런 네. 영광을 받을 줄 몰랐거든요. 자, 요리하게 만든 우리 와이프한테 감사드리고요. 맞아요. 요리를 가르쳐준 엄마한테도 감사를 드립니다. 맞습니다. 네. 자, 우리 세익군도. 저는 아빠랑 이렇게 나와서 요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더 감사드립니다. 네. 옆에서 요리 도와드리면서 좀 칭찬도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아빠 칭찬 좀 해라 이놈아. 아니 우리 호다 씨랑 부스러 씨 좀 서운하지 않으세요? 많이 슬퍼요.